엄마 말씀 잘 듣고 네. 건강도 해야 돼. 네. 모두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하회 마을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안고 새로운 목적지로 떠나기로 했어요. 오늘요? 원래 이 도심 속에서 잘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막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니까 왠지 막 여기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도 좋고. 아치가 다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국토탐방 두 번째 시간. 안동 하회마을을 떠나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향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시간 열을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자,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여기요,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에서 네. 우리가 또 새로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에 탄생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랍니다. 모셨습니다. 진짜요? 네. 선생님 모셨으니까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대해 소개해주실 이범현 박사님. 선생님 그런데요, 저희를 네. 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는 안동 하회마을이라고 옛날에 만든 마을을 보신 거고요. 네. 오늘은 현재의 도시. 새로 만든 현재의 도시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겁니다. 오늘의 탐구 과제. 세종시를 통해 오늘날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세종시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네. 미션을 드릴 텐데요. 네. 오늘 1등한 팀이 어디죠? 저예요. 이거부터. 신중하게 미션을 고르는 대원들. 자, 나머지는 교원 대장이. 네. 네. 자, 그러면 미션을 네. 4시까지 마친 다음에 네. 이곳으로 모여주세요. 네. 네. 출발. 네. 우와. 드디어 시작된 미션. 도연 혜진 대원 팀의 미션은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도로 위. 도로 위. 지하철. 도로 위에 지하철 찾아오기. 하나, 둘, 셋. 우리 속에 나를게 3, 시켰어요. 시켰다. 민영 예은 대원 팀은 도시 속 다섯 개의 성찾기. 한번 봐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세종시 정경 찍어오래요. 세종시 정경 찍어오기. 아 망했군. 오늘 세종시 가면 어떤 미션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안동시보다 더 힘든 거. 세종시 전경을 찍어오시오. 전경을 찍어오시오. 아 망했군. 자 그럼 대원들 출발해 볼까요? 그냥 여기 가까운 지하철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멀 것 같지 않은데. 자기부속 열차처럼 육교 같은 데 떠다니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진짜 이 도로 위에 지하철이 있는 거라 생각해요. 아마 가장 가까운 여길 것 같아. 뭐야? 저 버스가 지하철에서 잠시만. 네. 저 버스를 가지고 지하철에 하는 거 아니겠지? 버스가 지하철이다? 지하철 리가 없어. 도로 위에 지하철은 버스거든요. 아, 이건 지하철 표시 아니야? 아닌가? 비슷하긴 하네요. 저기요, 말씀 좀 있겠는데요. 네. 혹시 도로 위에 지하철이란 거 아세요? 여기는 없어요. 지하철로 불리나요, 버스가? 여기는 예전에 BRT라고 있었는데 그냥 버스예요, 일반 버스. 버스요? 아, 버스 맞아. 버스?
있어요. BRT. BRT라는 게 원래 어디 있어요?